8시 53분입니다. 8시 53분인데 신라젠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동시호가 상황에서 3,500만 주의 거래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려면 대략적으로 동시호가 이후에 9시 10분까지 350만 주가 실려줘야 되는데 동시호가 물량이 한 30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거래량이 크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씩 들어 올려지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돼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처럼 강보합권 물론 뭐 17,250원이나 550원이나 뭐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더 눌러놓고 지금 가격보다는 눌러놓고 출발을 해서 거래가 뻥 터지면서 위쪽으로 쭉 당겨주게 되면 그러면 거래량 보면서 시초가 대비 양봉으로 나와 있으면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제한적인 범위 거래량이 거래량을 기준 잡는 거예요. 먼저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윗방향으로 10% 이상 15%씩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내가 손절을 3%를 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최소 10% 15%는 움직여야 최고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꺾여 내려올 때 팔게 되면 또 그것도 두번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러면은 최소 10에서 15% 움직여야 차익 실현을 해도 한 5%에서 8% 사이 혹은 10%까지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안 나온다면 손절 3% 마음 먹고 들어가서 변동성이 안 나오는데 추세를 강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5만 원까지 올라갈 때 대주주 다 팔아쳐먹은 종목, 응? 그 못된 짓거리 한 종목에 지금 주가면은 지들이 다시 사야지. 고점에서 팔았으면 지금 지들이 판 물량보다 5배, 최소 5배 이상 되살 수 있잖아요. 절대 안 사줘, 이 나쁜 놈들은. 근데 뭐가 좋다고 이거를 추천하면 되겠어요? 결론은 단기 공략 이외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거래량만 기준을 잡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어제 기준에서 뭐 SH 에너지 화학이라든가 극동유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 없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예?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종목을 어제 뭐 가져간다 뭐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 우리는 7,200원까지 올라온 가격에서 어떻게 했어요? 7,000원이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6,850원이면 전량 정리 기준 잡아야 된다라고 아예 문자 세게 그냥 갖다 넣어드렸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흐름들을 기준점을 지키지 못하고, 아유, 뭐 시장도 어려우니까 그냥 인생 뭐 있어 여기서 한방 어떻게 해보지. 그러다 보면은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8시 56분인데, 전체적인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신라젠 정도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파루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뭐10% 상한가 올려놓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지금처럼 너무 들어 올려놓으면 또 따라 붙기도 애매해지죠. 거래량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쪽보다도 오히려 이제 주력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오히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그 IT 쪽 어제 원체 강세를 띄었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만약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면은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수 기준에서 이제 동반적인 견인차 역할 부분들을 충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 강도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고점을 형성하고 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연출이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기준이 97,000원 이탈되는 범위 또 혹은 97,500원이 이탈되는 범위에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정 범위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수준까지도 밀려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10%씩 가지고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오늘 고점 대비 최소 1.5% 2% 눌림폭이 나오면은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주력주 기준에서 거래량이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실려지겠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비중을 못 실었던 분들은 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수급이
뭐 어느 정도의 정체 상태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만 원 전후, 2만 원 이하, 또 2만 원 초반, 거기서부터 2만 6천 원까지 계속 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2만 8천 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 맞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업종 대표주들의 경우에 시초가가 살짝 떠서 시작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량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제까지 방어가 되던 종목군들인데 오늘의 기준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왜또내 종목은 못 갈까? 어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오늘은 왜못 가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 누적 수급 시각적으로 보실 때 어때? 굉장히 좋죠. 누적 수급 자체 굉장히 좋아요.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면 뭐 따라붙기 어렵겠습니다만, 수익 업종 대표주 쪽에서 수익 공략 놓고 보실 때 굳이 소형주 위주에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 위주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군이 있겠느냐, 예? 그런 종목군에서의 흐름을 같이 동반적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은 다소 애매한 그 위치에 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떠서 움직이는 것이 무조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6%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도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과연 20%까지 올라가서 시초가 대비 최소 10에서 15%의 변동성을 주느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어찌됐건 시초가 형성되고 지금 뭐 50만 주 정도 동시호가 물량 체결되면 좋다라고 그랬는데 50만 주의 물량이 거의 이제 수반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9시 10분까지 대략적으로 한 350만 주, 300만 주, 350만 주 정도가 실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비중의 범위에서도 뭐5% 수준의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갭 상승 이후에 만약에 거래량은 실려 있다 할지라도 음봉으로 형성되는 모습이 연출되면 그건 바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다시 이제 화면이 좀 버벅대고 있는데 일단 18,050원이 시초가가 되고요. 고가가 18,350원, 400원 뭐 이렇게 형성됩니다. 꼬리 없이 현재로서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 2분, 2, 3분 지켜보시면서 과연 저점 부분을 형성하고 움직임을 주는지. 근데 거래량은 수반돼 있어요. 어제 수익 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손절 범위만, 시가 또 명목 가격 18,000원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비해서 어때요? 갭이 좀 크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주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비중 부분은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이 싫지 않으시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역시나 극동유화나 흥구석유는 뭐 27%씩 폭락으로 시작을 했죠. 변동성 부분이 이제 낙폭을 뭐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쪽은 안 쳐다본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형주, 극대형주 위주에서 일단 고르게 시장 상승률 대비 소외 없이 고르게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네이버나 이런 쪽의 흐름이 좀더 강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장하셔야 될 분들, 또 신규적으로 동참하셔야 될 분들, 전화번호 02-2636-5930, 5930이 다 삼성전자 코드번호예요. 010-3038-5930, 010-3069-5930 전화 주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